창포야! 우리가 왔다! 세상만사 남 눈치 볼 것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게 행복. 이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어마어마 크네! 우와, 이거 사는 거 많아다! 그렇지! 우와, 좋다! 여행이란 그저 근심 걱정 접어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이 최고라며, 그야말로 진짜 배짱이 인생을 즐기고 있는 오늘의 집시맨들. 놀고 먹고 자는 것이 저의 행복이죠. 농사와 농장일밖에 모르던 두 남자가 배짱이가 된 사연은? 아, 농사는 때가 있는 것이지. 놀러 가는 것도 이 사람아 언제라도 때가 있어. 바로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청춘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 여행. 이 무더운 날, 뙤약 끝에서 농사 짓는 일은 잠시 접어두고 자연을 만끽하는 꿀맛 같은 시간. 돈을 모으기보다 행복을 모으는 배짱이 인생을 실천 중인 집시맨들의 유유자적, 내 멋대로 여행길을 함께 해볼까요? 전북 익산의 한 시골 마을. 저기 집시카가 서 있는 걸 보니 오늘의 집시맨이 살고 있는 곳인가 봅니다. 그런데 집시맨 대신 반기는 건 웬 닭들, 거기다 이 큰 녀석들까지. 시작부터 오늘의 집시맨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동물 농장합니다. 닭 한 200여 마리 될 거고요. 염소가 다섯 마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개가 열 몇 마리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소도 있어요. 소도 다섯 마리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재미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집시맨의 농장엔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는데요. 뭘 보여주려나 했더니 이게 다 뭔가요? 어휴, 이거 자세히 보니 이건 군뱅이 아니에요? 이걸 대체 어디다 쓰시려고요? 제가 이제 특약이 한번 닭을 한번 기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닭을 지금 약닭을 길러내고 있어요. 이걸 이 닭들이 좋아하죠. 닭 먹이로 이게 나가고 있죠. 이렇게. 10년 전 귀농한 집시맨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유기농 농법으로 닭을 기르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에게 특식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군뱅이랍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의 주식은 따로 있으니 다름 아닌 구더기. 예로부터 구더기 먹인 닭은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할 만큼 귀하기 때문에 수입이 꽤 쏠쏠하다네요. 형님 모셔요. 어이, 왔는가? 예. 아이고, 닭 좀 돈이라고. 닭 좋네요. 예. 어, 뭐 이렇게 갖고 왔어 또? 아이고, 이제 올해 농사진 거. 허허, 참. 아씨, 죽어라 둔다 저거 놔다주려고 그랬어? 힘 못 쓰는 사람들, 힘쓰라고. 아이고, 감사. 아이고, 고마워. 자, 이제 몽개물 여행이나 가자. 아, 나 이거 수학 오고 지금 바빠요. 아, 이 사람아, 그래도 한 번씩 쉬어가면서 해야 허리도 펴고. 아, 농사는 때가 있는 것이지. 늦으면 이거 다 버려야 돼. 놀러 가는 것도 이 사람아, 언제라도 때가 있어. 뭐 재수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아내분하고 안 가지고 동생분하고 가시려고 그래요? 예, 각시 오고 가보니까요. 맨날 그 자기 직장이나 자기 친구들이나 찾고 저거 가면 재미가 없는가 봐요. 우리 동생하고 가면 언제나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라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게 되고요. 이 친구는 버섯 농사를 짓고 저는 닭 몇 마리 키면서 아주 그냥 이웃같이 형제처럼 잘 가깝게 지낸 친구고, 언제고 여행 떠나고 싶으면 같이 훌쩍 떠나는 그런 관계예요. 오늘도 형님 희봉 씨의 꼬드김에 얼렁뚱땅 여행을 떠나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 여행 채비는 안 하고 닭은 왜 잡으시는 거래요? 여행 가는데 가서 끓여 먹여야죠, 백숙으로. 이거 여행 준비물도 지금까지 집시맨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요란스러운 채비도 끝나고 드디어 여행을 떠날 시간. 오늘따라 집시맨들의 여행이 더 기대가 되죠.
지금쯤이면 도시는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와 씨름하고 시골에선 때앞배달에 농사일에 다들 지쳐있을 때지만 우리의 집시맨들은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먹으면 앞뒤 잴 것 없이 모두 팽개치고 일단 떠나고 본답니다. 저 모습 봐라. 참 멋있다. 아니 빡들 운전을 똑바로 좀 하고 엄선해요 형님. 아유 참 진짜. 아 저거 좀 봐봐 저리. 야 저런 거 어디서 보냐? 어? 아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아 진짜 얘가 운전을 얼마 했냐? 참. 에? 운전을 뭐 하루 이틀 했냐 내가? 저 꽃밭으로 들어갔거나 어쨌거나. 예 저쪽이 어? 좀 화는 것 같네요 그래. 형님. 참 좋다 여기 네. 여기도. 에? 이야 좋다. 아이고 화나. 어이 기가 막히네. 뭔 꽃이 이렇게 좋대. 와 정말 멋있다. 이거 뭐요? 이거 꽃밭에 우리가 에? 잘 잡았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왔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꽃밭을 발견하다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행운이라 기쁨이 두 배입니다. 야, 정말 멋있다. 봐도 봐도 멋있는 꽃길이여. 이야, 숨은 보물을 찾은 기분이 이런 걸까요? 시골에서 산을 제 집 드나들 듯하는 집시맨들이 여기까지 와서 꽃만 보고 돌아가긴 섭섭하겠죠? 야, 이거 돼지들이 이렇게 다 그냥 이 멧돼지가 이렇게 다 파헤쳤어요. 이게 다 멧돼지들이 칠들 먹으려고 파헤친 자리라는데요. 녀석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인가 봅니다. 이야,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했나 봐라. 여기다 이 소나무다가 와서 여기서 목욕을 했구만 이놈들이. 진흙목 흙탕 목욕을 하고 여기 와서 등을 긁는 거야. 봐봐 돼지가. 아, 소나무로 껍질까지 벗겨지고. 바로 얼마 전에 멧돼지가 다녀간 흔적을 보니 생각만 해도 오싹해지는데요. 와 여기 털 봐요. 멧돼지 털이지? 털이 빡빡하더니 바늘로 써도 되겠어요. 그거 봐봐. 그런데 자꾸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멧돼지가 낮에는 야행성이라서 우리 인간을 피해서 숨어. 숨는데 어디를 제일 좋아하냐면 저기 꽃대밭 있잖아. 아 그러면 철로 돌아가야죠. 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놈 멧돼지는 전부 다 몸집이 큰 사람은 절대로 그 못 덤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최대를 낮추고 말이 최대 자세를 넓게 잡아. 그래갖고 잡아먹었듯이 딱 버텨있으면 못 도망가. 못 덤비는 거야 알아? 아니 멧돼지한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 내가 그냥 버티고요. 한번 적어도 싸움을 하는 게 끝까지 힘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요. 아직 기운 있어요. 뭐. 나이를 생각해야지. 나이 친구야. 나이 같은 거 끝까지 또 시간이 아이고. 야 이 사람 내가 나이 다 비껴 잡아봤어. 내가 나이 먹을까니 나한테 나이 따져. 잠시 후 두 사람 앞에 수상한 대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오면 뭔가 있어. 아유 그냥 와봐 그냥 어차피 왔으니까 그냥 물어. 절대 멧돼지 안 건드리면 안 물어. 빨리 와. 아 들어가기 힘들구만. 아이고 들어와봐.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나쁩니다. 와봐. 야 들었다. 야 멧돼지 야 씨발 야 세상에 진짜 멧돼지가 나타난 건가요? 그런데 이거 어째 좀 건갈 건갈이었다. 아, 그래서 좀 담보를 보자. 왜 그러니? 이렇게 한번 놀래는 거야. 아, 어른새끼 올라갔어. 형은 물려 죽으라고. 아, 그럼 가지 말자니까 자꾸 이리 와가지고 사람 다 떨어지게. 아, 땀난 거 좀 봐, 이거. 아, 누구야? 시부단 놀리죠. 우와. 장난기 가득한 형님 수봉 씨 덕에 지루할 틈은 없겠습니다. 내친김에 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요. 이야 이런 것도 있네. 네. 이게 숨겨져 있는 자연이요. 조심해. 이야 이런 곳에 계곡이 숨어 있었네요. 이야 물 좀 봐라. 응? 물이 왔네. 이게 산녀탕이야. 봐 바로 이거 봐봐. 응?
벗고 들어가죠. 요즘 같은 여름엔 이런 계곡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하나, 둘, 셋. 와. 이제 시원하지? 여름, 여름. 이리 와봐, 이 코 좀 봐봐. 와, 터지 같다, 이리 와봐. 와. 아, 이끼가 이렇게, 이렇게 짱짱이 붙어있네요. 어? 꼭 카펫 같아요, 이 형. 진짜 이끼가. 어, 카펫 같아, 봐봐. 어? 그지? 푹신푹신, 뭐, 돌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예, 카펫에, 카펫. 네. 우와, 이 낙서 물 봐. 잘 조심하시고요. 얼음 같아요. 오, 시원하다. 역시, 우리의 집시맨들. 제대로 즐길 줄 아시네요. 이거 자동으로 음료수 불을 주네. 아, 그래, 등장이야. 시원해요. 아유, 때릴게, 때릴 느껴. 아, 시원해. 시원해라. 네, 넘어지 마. 이야, 몸은 제가 더 시원해집니다. 이야, 어휴, 진짜 신호네. 와. 놀 때만큼은 나이를 잊고 5살 애처럼 놀아야 진짜 노는 거라는 이 남자들.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아, 애들처럼 참. 아, 그러니까 안 넣는 게 돼요. 어렸을 때 물통에 많이 씹었더라. 아, 여기서야 내가, 에? 이런 즐거움이 어딨나, 그지? 어? 숲속에서 이거 뭐냐? 진짜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다. 아, 딴 나라요. 들리는 건 오직 물소리와 새 소리뿐. 이럴 땐 화살같이 떠나가는 세월도 잠시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고, 자, 된장은 갖고 와야지. 가서 또 고기를 좀, 나 밥이요, 고기밥. 알겠습니다. 물놀이 후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서둘러 점심거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야, 잘했었냐, 물고기들아. 아따, 바글바글하네. 네. 응? 아, 많다. 이거 딱 좋네, 여기 웅덩이랑. 그래, 그래. 아따, 어머니. 그래, 그래, 됐다, 맞지. 그런데 저기 팔딱팔딱 뛰는 게 설마 다 물고기인가요? 이야, 이건 뭐 물반 고기반이네요. 수족관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 보자. 많이 물린다, 이봐. 다리도 간질간질한데요. 어, 고기들이 서글서글 치면. 네. 이놈들 봐라. 큰 고기도 등기네. 큰 고기도 등기네. 여기다 된장을 좀 풀으면 엄청 모여들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된장 풀어. 뜯어. 배는 없습니다. 화글바글 많으면 뭐합니까? 잡혀야 말이죠. 과연 녀석들이 순순히 통발로 들어와 줄까요? 잠시 후, 얼마나 잡혔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집시맨들의 기대대로 엄청 모여들었을까요? 많이 잡혔나 보자. 네. 으차, 차, 차, 차. 야, 이거 봐라. 어마어마 크네. 오늘 진짜. 와, 이거 상어 많아다. 그렇지. 우와, 좋다. 이야. 이거 진짜 피라미 맞나요? 진짜 대박이네요. 우와. 재료가 대박이니 오늘 점심 메뉴도 대박 예감인데요. 능숙하게 피라미부터 손질하는 집시맨. 호, 이 녀석들 다시 봐도 크기 한번 실합니다.